네, 바로 당뇨병입니다. 우리나라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병입니다. 우리는 당뇨병에 대해 무관심하며 무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방도 쉽고 고치기도 쉬운 병임에도 불구하고 방치가 쉽다 보니 암보다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쉬운 병인데요. 오늘 만나실 분은 당뇨병에 대해 관심이 없고 이해도가 낮으며 치료에도 소극적인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께 당뇨병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정보를 보다 쉽고 알기 쉽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산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사람입니다. 네. 기름 좋은 음식도 안 먹지. 단 음식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게다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농사 짓느라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라뇨? 네, 환자분께서 그나마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지금보다 혈당 수치가 높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뇨병은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병이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노력하신다면 금방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제 몸은 제가 잘 압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크게 없습니다. 네, 환자분 바쁘시지만 아주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분께서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오셨다고 자신하시는 만큼 당뇨병에 대한 거부감도 대단하십니다. 지금부터 환자분께 당뇨병에 대한 이해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바로 오래된 상수도관이 부식되어 터지기 일부 직전이죠. 바로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의 혈관이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 본인의 혈당 수치를 직접 보여주고 이해하기 쉽게 종이에 정상인과 비교하면 더욱 이해가 빠르겠죠. 하지만 이 환자분은 특별히 몸에는 불편한 곳이 없다며 걱정을 안 하시네요. 당뇨병의 진단 기준을 환자분께서 생활상에서 쉽게 전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평소에 갑작스럽게 체중이 감소되었거나 평소보다 물을 마시는 횟수가 확연히 늘어났거나 소변을 보는 횟수가 양도 많아지는 증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선생님, 그러면 제 병이 심각한 겁니까? 아닙니다. 혈당 수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치료요? 특별히 심각한 것도 아닌데 벌써 치료라니요? 당뇨병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저는 제가 알아서 운동도 하고 특별히 좋은 음식 먹으면서 조절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당뇨병 자체가 다른 병처럼 눈에 띄게 변화가 나타나는 병이 아니란 이유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의 위험성을 합병증에 숨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에 강한 거부 반응을 갖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제대로 병행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병은 혈관이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부위나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관벽이 더 빨리 두꺼워지고 통로는 더 좁아지겠죠. 따라서 많이 생기는 합병증으로는 미세혈관이 유독 많은 눈에 이상이 생기는 망막증이 있으며 콩팥이 손상되는 만성 신부전증이 대표적입니다. 역시 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증,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발에 문제가 생기면 갑작스럽게 발이나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혈액순환이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소변 조절 이상, 성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나 구역 구토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당뇨병 자체보다는 합병증으로 오는 무서운 질병들로 인해 평생 누워 살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약을 먹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합병증은 몇 년씩 고생해서 걸리는 병 아니에요. 잘 먹고 운동하고 약도 먹으면 괜찮아질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식이요법 잘하시고 알맞은 운동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직은 당뇨병 초기이므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관리해보시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해 다음번 내원 시 혈액 검사를 하여 만약에 혈당이 더 높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차근히 치료를 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당뇨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고 잘 알지 못하지만 평소 자신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대해 자신만의 자신감이 높은 경우 자신의 당뇨병에 대해 인정을 안 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해를 해야 하고 또 계속적으로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는 질환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